다음은 노벨상 수상자 소식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 세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3명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3명이 공동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뭐 이례적으로 빈곤 퇴치와 관련한 학자들이 수상을 했네요. 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빈곤 퇴치 연구로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대 에스테르 디플로 교수와 그녀의 남편이자 같은 MIT 교수인 아브이지트 바네르지 그리고 하버드대 마이크 클레이머 교수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만으로 46세인 디플로 교수는 역대 경제학상 수상자 중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수상자입니다. 네, 이들이 어떻게 상을 타게 된 건지 배경도 좀 전해주시죠. 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게으름이 가난을 초래한다라는 통념을 뒤집고 빈곤 완화의 새 접근법을 제시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플로 교수와 바네르지 교수는 빈곤 퇴치 연구소를 설립해 빈곤국 원조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증적 방법을 연구했고 크레이머 교수는 아프리카 케냐를 연구하면서 케냐 초등학생의 결석률과 기생충 피해가 연관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는데요. 이후 교육 관련 공적 개발 원조 프로그램에서 구충제 보급은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세 명의 학자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문적 성과를 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영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신 기자, 그런데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에 대해서도 벌써 언급을 한 게 있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디플로 교수와 바네르지 교수는 MIT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디플로 교수는 빈곤 퇴치 연구를 본격화하는 물꼬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개도국 빈곤 퇴치를 위한 좋은 연구 사례로 꼽은 건데요. 디플로 교수는 한국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한국 특파원들의 질문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국가별로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바네르지 교수도 한국의 기술과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제학의 관심이 점점 더 분배 문제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